백조기들이 주로 이제 바닥에서 활동을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밑에 거는 뽕돌 바로 위에 이렇게 하나 설치하고 한 15에서 한 20cm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두 번째 거 이렇게 해서 2단 뭐 활성도가 좋고 막 잘 나올 때는 이렇게 3단 안녕하세요. 교생한 놈입니다. 백조기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그 무창포에서 부여 선장님한테 사진을 하나 받았는데 거의 한 1시간 정도에서 50~60마리 정도 5명이서 나가서 잡았다고 하는데 오전만 하고 와서 한 거의 한 80~90마리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야 사이즈도 미쳤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도 출조를 하려고 했는데 이틀 미뤄서 화요일 날 출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백조기 출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작년에 제가 사용을 했던 백조기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기성 채비도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거 많이 써봤어요. 근데 줄 꼬임이라든지 엄핀도 심하고 입질 감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 산원 채비에서 바늘만 잘라서 채비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요 제가 보기엔 한 14호에서 한 16호 사이즈면 백조기 낚시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돌에다가 쭉 연결을 해놨어요. 2단도 있고 3단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2단 채비입니다. 2단 채비고 여기 사용한 게 이제 뱅뱅이 채비라고 이렇게 돌아가요. 네, 아주 잘 돌아가요. 내려가면서 회전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줄꼼이 덜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단 기둥줄은 뭐 7호에서 5호 정도만 될 것 같고 가지줄은 한 3호 정도. 백조기들이 주로 이제 바닥에서 활동을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밑에 거는 뽕돌 바로 위에 이렇게 하나 설치하고 한 15에서 한 20cm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두 번째 거 이렇게 해서 2단. 뭐 활성도가 좋고 막 잘 나올 때는 이렇게 3단. 바늘은 보면 요 작은 게 16호, 요 큰 게 18호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면 다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존에 있는 채비에서 잘라서 바늘만 사용하겠습니다. 낚시를 할 때는 요 뱅뱅이 채비 앞쪽에서 구멍으로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게 한 15cm 정도, 뒤는 팔자 매듭으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한번 트위스트 하면 돼요. 그리고 얘를 밑에서 위로. 네, 그러면 이렇게 팔자 모양이 되죠. 네, 그래서 팔자 매듭이에요. 볼을 살살 당겨주면 돼요. 구멍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가지줄이 한 10에서 13 정도 나와 있는 길이가 요 정도 되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뒤에 짜투리는 이렇게 잘라주시고 뭐 한 15cm 정도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잘라준 것도 하나 더 통과시키고 팔자 매듭 낚시를 할 때 이렇게 잡으면 줄을 좀 굵은 걸 사용을 하면 자체적으로 줄의 텐션에 의해서 바늘이 약간 이렇게 처지지 않고 뜨거든요. 물론 뭐 부력 물속에 들어가면 더 잘 뜨겠죠. 이렇게 살짝 뜬 상태로도 괜찮으니까 카본 한 5줄 그런 거 사용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뽕돌 달고 낚시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또 뱅뱅이 채비는 뱅뱅 채비는 이렇게 사면 제가 지금 쓰는 게 L 사이즈거든요. L 사이즈인데 L 사이즈 요걸 사면 안에 슬리브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뭐 슬리브 전용 그 집게도 있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저희 그 바다 낚시할 때 사용하는 그 집게 있잖아요.
그거 사용해서 그냥 꾹꾹 눌러주고 네,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채비를 한 대여섯 개, 뭐 한 열, 넉넉하게 10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단에서 3단까지도 요건 이제 활성도가 좋을 때 막 늠에 막 두 마리씩 막 나올 때는 이렇게 3단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뭐 이제 엉킴도 심하고 그렇게까지 예, 활성도가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렇게 2단 요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사용을 해 보셔야 돼요. 야, 위에 거에 많이 물고 나오는지 그렇다는 거는 백조기들이 바닥이 아니고 살짝 떠 있다는 거니까 예, 3단 채비해서 제일 밑에 거는 여기 줄 반을 연결하지 마시고 뭐 위에 것만 두 개 연결해서 예, 사용을 하신다든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밑걸림이 생겨서 바늘이 떨어지면 요 부분만 또 바로 교체를 하면 되니까 채비 교체도 쉽고 만약에 밑에 거를 안 쓴다 그러면 그냥 위에 거에만 이렇게 연결했어도 되고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요거를 올해 봄에 제주도 심해 갑오징어 낚시 갔을 때도 이 채비를 썼어요.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에 갑오징어 낚시할 때 저는 요 채비를 사용합니다. 한치 낚시 갔을 때도 저는 요 채비 사용합니다. 그냥 뭐 두루두루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뱅뱅이 채비 지렁이도 그냥 한 마디 정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지렁이도 미리 잘라 놓고 여기다 끼워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백조기 한 영상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입질 투둑 오면 바로 챔질해서 빨리빨리 낚시하시면 돼요. 백조기 낚시는 지렁이를 얼마나 빨리 교체하느냐, 채비를 얼마나 바닥에 많이 넣냐에 따라서 조과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번 주라도 당장 출조해서 백조기 낚시 한번 해보세요. 작년보다 좀 사이즈도 시즌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좀 사이즈도 크고 마리수도 제법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채비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도 출조해서 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괴상한 노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